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점점점 느껴지는 게 탱탱하고 깨끗한 피부 베이스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어떤 색조를 얹어도 더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고민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쵸? 근데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유분 피해지 분비도 많이 되고 모공이 늘어나서 피부 베이스가 잘안 먹고 피부 표현이 예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공 관리 스킨케어 제품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정말 효과를 직방으로 본 제품이 있어서 제가 메이크업 전에 해보려고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더 툴랩의 허니핑거 글러브 포어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그냥 손으로 터치하듯이 사용할 수 있고 양면이 다른 소재로 되어 있어요. 한 면은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즈면으로 더 툴랩에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특수 거즈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 순면 코튼에 무형광 무색소 원단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면은 부드러운 실크 피니셔 면으로 마지막 마무리할 때한번더 사용하면 필링과 피부결 정돈을 해줘서 각질 없이 매끈하게 만들어져요. 이제 제가 직접 얼굴에 사용하면서 효과를 바로 보여드려볼게요. 먼저 아기 모공 거즈면으로 여기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가 있는 곳과 모공이 많이 늘어져 있는 부분 위주로 30초간 롤링해줄게요. 이게 왜 이름이 아기 모공 거즈냐면 더 툴랩에서 신생아를 닦는 거즈면을 보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즈면인데도 거친 느낌이 안 들고 자극 없이 사용해줄 수 있어요. 이게 단 1회 사용으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개선되었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있고 저도 실제로 효과가 느껴지더라고요. 사용해주면 이렇게 거품이 가득 생기는데 이 상태로 30초간 방치해준 후에 부드러운 실크 피니쉬 면으로 다시 한번더 전체적으로 롤링해주고 저는 요 블랙헤드 있는 부분, 나비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줄어든 블랙헤드와 모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효과가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스킨케어 바르기 전인데도 당김이 많이 없고 촉촉한 피부 결광이 생겨요. 저는 빨리 세안을 하고 올게요. 이렇게 세안을 끝내주고 난 후에 스킨케어를 해주고 나면 메이크업 전에 아기 피부 베이스 작업은 그냥 끝나요. 스킨케어 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마누카꿀과 모공케어 특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모공을 더 쫀쫀하게 만들어주고 마누카꿀은 일반 꿀보다 항산화 효과가 150배가 높아서 1회 사용만으로 피부 보습이 104.6%가 개선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제품으로 피부 클렌징과 보습 관리를 한 번에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무자극 판정도 받았고 화해 20가지 주요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헤드나 늘어난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공 타이트닝 패드로 이렇게 결 정리를 해주고 다 완전히 흡수시켜준 다음에 이 같은 라인인 타이트닝 콜라겐 세럼으로 수분 보충도 조금 더 해줄게요. 이렇게 스킨케어도 모공과 수분 보충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제품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이제 아기 피부는 거의 반 이상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요 로우캐스트 리커버리 크림으로 조금씩만 발라서 피부 장벽도 조금 챙겨주면서 보습 마무리를 해볼게요. 한꺼번에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소량씩 부족한 부분만 덧발라가면서 발라주는 게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바를 때 밀림 없이 깔끔하게 사용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소량씩 조금 조금씩만 덧발라줘야 돼요. 샵에서도 꼭 이렇게 발라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8월 14일에 레오제이님이 더툴랩이랑 네이버 쇼핑 라이브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한번 구경 가보세요. 이제 스킨케어는 완벽하게 다 끝냈으니까 베이블린 슈퍼스테이 루미미트 파운데이션 N10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건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해줘야 돼요. 송증에 짜가지고 웨이크메이크 모공 브러쉬를 사용해서, 뭔 브러쉬였지? 이렇게 생긴 브러쉬로 이렇게 얼굴에 펴 발라줄게요.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브러쉬랑 같이 사용해주면 모공 커버도 되게 잘 되면서 스파츌러 사용해준 것처럼 되게 얇게 발라줄 수 있어서 좋아요. 요즘 너무 덥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귀찮은데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을 좀 신경 써서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잘 무너지고 그러니까. 제가 깜빡하고 선크림을 못 발라줬는데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 기능은 없는 것 같아서 선크림을 꼭 따로 발라준 후에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일단 영상용이니까 그대로 진행해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한번더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두번 정도 레이어링하면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픽싱이 되고 나면 꽤나 제 피부에는 매트해져요. 저는 이게 지속력도 진짜 좋고 피부 표현도 예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에뛰드 더블 래스팅 아티스트 컨실러 팔레트 1호로 피부 잡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커버해 줄 건데요. 이 팔레트 제가 최근에 에뛰드에서 출시해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이렇게 얇은데도 거울도 있고 여기 약간 더러스라고 팔레트도 있어요. 라이트부터 미디엄까지 이렇게 톤별로 있고 커버 파우더까지 있어서 진짜
너무 꿀템이다 하고 기다렸다가 구매를 갈겨버렸어요. 아무튼 빨리 써볼게요. 일단 이 라이트 커버 컬러로 이 부분 커버 잘해줘야 되거든요. 울긋불긋함도 좀 심하고 여기를 커버 잘해줘야 코가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내장 브러쉬로 사용하고 있는데 꽤나 괜찮은데요? 제가 피부가 밝은 편이라 기미 같은 거 가릴 때 오히려 스팟 컨실러 발라주면 얼룩덜룩해지고 안 예뻤거든요, 더. 근데 이렇게 밝은 컬러가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이눈 밑에랑 윗볼 쪽은 핑크톤의 브라이트 컬러를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요눈 밑에 애교살 부분이랑 다크서클 가려주는 게또 깨끗한 메이크업 할때 중요해요. 여기 팔자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도 밝은 컬러로 화사하게 커버해주면 팔자주름 커버도 되고 훨씬 더좀 어리게, 탱탱하게 보여요, 피부가. 입술 밑에도. 그리고 에뛰드에서 구매 증정품으로 이런 귀여운 퍼프 브러쉬를 줬거든요. 이걸로 그냥 가볍게 살살살살 이렇게 두드리면서 밀착시켜줄게요. 냄새가 되게. 한번 빨고 써야 될것 같은 냄새인데. 제가 여기에 뾰루지가 정말 오랜만에 났어요. 그래서 미디엄 컬러로 뾰루지도 커버를 해줄게요. 외곽 쪽만 살살살살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이렇게 감쪽같이 커버가 돼요. 그리고 이 반대편 브러쉬로 커버 파우더를 사용해서 컨실러 사용해준 부분 고정을 해줄게요. 저는 이거 갖고 다니면서 쿠션 대신 수정용으로 사용해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우더로 한번더 부분, 광이 돌면 안 예쁜 부분을 눌러줄게요. 이 파우더가 살짝 핑크톤이 돌고 모공 블러 효과도 정말 좋아가지고 하이라이팅 효과도 딱 주면서 진짜 모공 없는 매끈한 블러 피부로 만들어줘요. 아이브로우는 에스쁘아 더브로우 이지 쉐이핑 펜슬 라이트 토프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 에스쁘아 빨간 브로우 제가 원래 워낙 정말 좋아해서 자주 썼던 제품인데 이게 이번에 리뉴얼 됐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일단 쉐입이 이렇게 더 얇고 길쭉한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그려줄 수 있으면서 한올한올 심어주면서 그려주기 좋더라고요. 뭔가 사용감도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 근데 원래 것도 부드러워서 저는 그렇게 막 엄청 큰 차이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너무 좋아요. 그려준 다음에 한번 브러쉬로 쓸어주고 한번더 세밀하게 빈 공간을 채워 넣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눈썹 탈색을 또 해가지고 되게 좀 노란 느낌이긴 한데 좀 눈썹이 많이 밝아졌죠. 저는 눈썹 진한 것보다 이렇게 좀 밝은 게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요. 먼저 밝은 컬러로 아이 홀쪽 콧대랑 코끝 부분부터 이렇게 음영을 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쓸어주고 중간 부분도 한번 이렇게 끊어주고 조금 진한 컬러로 아이 홀 부분 조금만 그리고 코끝, 콧대도 탁 올라와서 같이 잡아줄게요. 얼굴 외곽도 전체적으로 한번 감싸준 다음에 오늘도 역시나 땅콩형 커버를 해줄 거예요. 제가 요즘에 너무 좀센 음영이 진한 그런 셀카용 메이크업들만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자연스러움이 느껴지는 데일리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요. 이건 비포 애프터가 극명한 메이크업이 보는 맛도 있고 재밌긴 한데 또 많이 보면 좀 질리잖아요. 아이섀도우는 데이지크 무드 섀도우 팔레트 원베이직을 사용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의 색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두 컬러로 아이 베이스 음영을 깔아줄게요. 음영감이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베이직한 베이지 빛인데요. 요 컬러도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퀄리티가 조금 달라요. 약간 그윽한 그런 음영감 느낌도 달라지고 그래서 꼭 해줘야 돼요. 넓은 범위로. 그리고 여기 컬러로 눈두덩이에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한번더 깔아줄게요. 제가 요즘에 음영감을 너무 진하게 넣는 메이크업을 맨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음영이 계속 더 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힘 빼는 연습을 저도 할 거예요. 절대 음영이 진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눈 끝에 부분은 조금 더 컬러가 올라오게. 그리고 여기 컬러로 눈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끝에 부분 살짝 대각선으로 블렌딩 해주면서 넣어줄게요. 눈 끝부분이 여기가 가장 진하게. 그리고 잔량으로 속눈썹 뿌리 부분 가까이 앞쪽까지 가져와서 사용해주고 언더 삼각존 부분도 같이 채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눈 끝이랑 약간 연결시켜주면서 해준 다음에 그리고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먼저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제가 오늘은 좀 내추럴한 느낌을 살리려고 블랙 컬러 렌즈를 착용해주고 왔거든요. 정보는 제가 항상 렌즈 더보기란에 기입해 두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여태까지 껴본 블랙 렌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렌즈예요.
솔직히 다른 예쁜 렌즈도 있긴 한데 다 일회용 렌즈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원데이만 거의 착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원데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먼저 점막 부분이랑 속눈썹 속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눈꼬리는 눈매를 따라서 내려주다가 요 지점부터 가로로 빼줄게요. 끝을 얇게 샥 빼주고 라이너 브러쉬로 브라운 컬러를 라인 위를 살짝 덮어주면서 스머징 해줄게요. 제가 요즘에 브러쉬를 너무 큰 걸로 하나로 다 해버리려고 그러고 너무 그냥 막 한 것 같아가지고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블링이들한테 메이크업을 알려준 입장에서 뭔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져가지고 브러쉬도 좀 제대로 사용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퀄리티 있게 좀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카메라로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아, 그게 티가 나더라고요. 진짜 깔끔하게 정말 디테일한 높은 퀄리티를 원하시는 분들은 툴을 바꿔가면서 제대로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컬러로 이 삼각존 부분만 다시 한번 얇게 언더라인을 그려주고 그리고 눈끝 있잖아요. 여기도 라인 가까이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이 쌍꺼풀 라인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대로 타고 내려오듯이 살짝만 이렇게 라인 연장을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그리고 살짝 금펄이 들어가 있는 베이지 컬러로 눈두덩이에 톡톡 찍어서 블렌딩 해줄게요. 양옆으로. 펄이 은은하게 빛나서 약간 고급스러우면서 뽀얀 하이라이팅 느낌도 살짝 줘가지고 좀 더 깨끗한 좀 퓨어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코랄에이즈 아이돌 애교살 메이커 스파클링 핑크를 사용해줄 건데요. 쉐딩 컬러 부분으로 애교살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부분 핑크색 하이라이팅 펜슬 부분으로 애교살의 핑크빛 컬러도 살짝 주면서 입체감을 살려줄게요. 과하지 않은 데일리한 펄감이라서 평소에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해주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름립 포인트 가닥 속눈썹 퓨어 데일리를 붙여줄게요. 쉐입이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는데 진짜 그냥 속눈썹 마스카라로 쓰러진 것처럼 되게 모양이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가운데부터 붙여볼게요. 요즘 필름립이가 속눈썹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몇 개 쟁여놨어요. 금방금방 또 이런 건 떨어지니까 대가 넓어서 붙이기에도 너무 쉬워요. 이 앞에 하나만 더 붙여서 이런 식으로 네 가닥 붙여주면 너무 자연스럽죠? 속눈썹 붙인 그런 인위적인 모양이 아니라서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카라로 언더 속눈썹을 쓸어준 다음에 언더 속눈썹은 좀 가닥가닥 이렇게 좀 모아줄게요. 이렇게 모아주면 확실히 좀 메이크업이 더 깔끔하고 완성도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글립스 올오버 블러셔 1호 리플렉션 컬러를 치크에 발라줄게요. 차분한 로즈빛의 젤리 블러셔예요. 살짝 이것도 펄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볼에 사용해주면 밀착력도 너무 좋고 이렇게 수채화 물들듯이 블러리하게 올라오면서 너무 여기가 매트해 보이지 않게 은은한 윤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이 돼요. 그래서 피부가 텁텁해 보이지 않고 약간 윤기 나는 건강한 피부 표현이 돼요. 이렇게 앞볼 위주로 사용해줬고요. 컬러감 예쁘죠? 미지근 톤 메이크업 할 때 예쁘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립 바르기 전에 입술 외곽 커버를 조금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애교살 메이커 쉐딩 컬러 부분으로 입술 윤곽, 오버립 윤곽을 만들어줄게요. 일단 저는 이 입술 중앙 밑에 여기를 좀 어둡게 해서 동그래 보이게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고요. 입술 길이 연장 살짝 해주면서 입꼬리도 조금 올려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라인을 탁 올라서 입술 두께 확장도 해주고 여기 입술 산쪽 여기 강조도 조금 해줄게요. 블렌딩을 살짝만 시켜준 다음에 립은 힌스 로글로우 젤 틴트 레어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이 힌스 로글로우 틴트 제가 최근에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갖고 다니면서 발랐어요. 반투명하게 발색되면서 광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더 예쁘게 광택이 살아나요. 너무 예뻐요, 진짜.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컬러들이 다 차분하게 누드톤도 너무 잘 나오고 전 항상 그 힌스는 쿨톤 컬러가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쿨 컬러도 너무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이 컬러는 베이스니까 입술 위에 하이라이팅 광도 예쁘게 살려주면서 이렇게 확실히 오버립 라인으로 발라줄게요. 살짝 투명한 발색이다 보니까 오버립을 이렇게 따줘도 자연스럽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내추럴한 듯한 투명 메이크업은 이런 누드톤 립을 발라줄 때 제일 예쁘고 청초한 느낌이 살아나요. 컬러 진짜 예쁘죠? 근데 저는 여기에 로라일락 컬러를 한 번 더 덧발라서 입술 안쪽에
살짝 쿨한 빛을 조금 넣어줄게요. 이것도 막 쨍한 그런 핑크 컬러가 아니라 라일락 핑크 컬러로 살짝 차분한 컬러감이라서 화사한 느낌이 아니라 이것도 좀 자연스러운. 이렇게 섞어주니까 조금 더 쿨해지면서 컬러가 더 예뻐졌죠. 명도 차이는 거의 안 나는데 컬러감만 살짝 쿨하게 빼줬거든요, 안쪽을.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냈고요. 머리도 한번 정리해가지고 와볼게요. 짠! 이렇게 헤어스타일링까지 해주고 왔고요. 마무리 로프로 하이라이터 페퍼민트 컬러로 코에 하이라이팅까지 주고 마무리 해볼게요. 이렇게 코끝이랑 콧대에 사용해줘서 코가 오똑하고 높아 보이게. 그리고 광대에도 저는 오늘 좀 하이라이팅 광을 만들어줄게요. 왠지 오늘은 좀 광이 나는 글로우한 피부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은 깔끔한 피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스킬을 알려드리면서 메이크업도 평소보다는 좀 음영을 덜어낸 그런 투명한 느낌을 좀 살려서 내추럴한 무드로 해봤어요. 물론 제 평소 메이크업보다는 그런 거고, 이런 차분한 미지근한 톤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늘 메이크업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